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만드는 남자, 백토로입니다. 저희 상품 중에 이게 데코타입 스크래퍼가 있는데, 드디어 이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현장에 제가 채용하러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상품 중에 가장 호응이 좋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품인데, 정말 이걸로 데코타일을 벗겨내는지 데코타일 철거 현장에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이제 데코타일 철거 현장에 나와서 이제 한번 이거를 벗겨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도저히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주는 프레타일을 닦고 데코타일은 벗기는 거네요. 싹 다 벗겨보겠습니다. 갑니다. 짠, 짜라잔, 짜라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로 민다고 했거든요. 아, 뱃살이 없어서 안 밀리네. 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말로만 들어갖고, 옆에서 이 날이 날카로우니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치고, 올라오면 배로. 아, 이거 뱃살 없으면 안 되겠네. 오. 이게 정상인데. 아마 본드를 덜 칠하고 많이 칠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삽질하듯이 해볼까? 배로 미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낫네. 치는 게 낫네, 치는 게. 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야, 진짜 새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것도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뭐 제가 특별한 철거 기술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쉽게 벗겨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비자분은 옥상에 우레탄 코팅. 그 영상이 어디에 잠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이제, 날이 열차가 돼서 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 거는 많이 무뎌진다는 얘기를 하셨고, 뭐, 피스를 받거나 이러니까 머리하고 대가 이제 이탈되는 그런 단점들.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자, 몇 개 더 벗겨보겠습니다. 푹 치고, 밀고. 아, 이거, 감독님 저보다 뱃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탁탁 치는 게 낫네요. 네. 한 손으로. 오, 미끄러지듯이. 오우, 나이스. 괜찮네. 아, 벌써 땀 흘려요. 어쨌든 얘기만 듣고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사용하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데코 타일이 이런 코너 쪽이니까 옆으로도 한번 쳐지는지 팩트로가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옆으로 이렇게 쳐도. 제가 26살 때 인테리어 회사에서 한 5개월 정도 일했는데 막 MDF 석고보드 그런 거 철거하는 거는 제가 좀 해봤었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제가 뭐 약초도 못 캐고 조개도 못 캐지만 프리타일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런 데코 타일을 처음 벗겨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제품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상 해보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어떤 기계도 있어요. 기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런 거는 넓은 면적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건 다 휴대성이에요. 네.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공구가 많이 필요하신 거죠, 현장에서. 오늘 데코타일 현장에서 저희 데코타일 스크래퍼 DS1300으로 제가 직접 벗겨보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데코타일을 벗겨낼 수 있는 강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연장을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고 실제 이런 스크래퍼 종류가 한 12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스크래퍼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봤더니 뭐 데코타일 벗겨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리 바닥 좀 평탄화 작업하시는 분도 쓰시기도 하고 벽지, 도배 벽지 같은 거 그 페인트 벗겨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좀 얇아요. 더 가벼워요.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더 가벼운 제품도 있고. 가벼우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데코타일 스크래퍼 이게 맨 처음 나왔던 제품이고 여기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계속 늘어나시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날을 넓게. 이건 되게 얇아요. 가벼워야 된다고. 실제로 뭐 한 900g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벽지를 벗겨내신다고. 뭐 페인트를 벗겨내신다고. 이렇게 이 한 가지 제품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러니까 제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DS1300의 요 데코타일 스크래퍼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뭐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저 회사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10분 추천해서 제가 이 제품을 무료 택배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실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 또 우리 회사의 성장 발판이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컨텐츠 하는 목적이 이제 이런 실 사용자들과의 소통 거기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제가 할 일인데 지금 뭐 정글도나 뭐 거꾸로돕기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양산 시스템을 갖추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포장 뭐 디자인 뭐 박스 저는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 믿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일요일만 쉬고 있어요. 그죠? 감독님 내일은 쉬는 날? 촬영은 오늘 여기까지. 자, 이 영상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경험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괜찮았죠? 네. 이거는 우리 또 현장 소장님한테 드리고 가야죠. 네. 잘 쓰시겠죠? 자, 퇴근! 가자! 가자, 밥 먹자.